안녕하세요 여러분들, IPC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제가 저번에 소개드렸던 보쿠더라는 플러그인인데, 이거 최신 버전 업데이트 되면서 많은 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키려면은 엔비디아 드라이버 418.81 버전 이상 이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지포스 431.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나온 거는 더 최신 버전이 있는데, 그 게임 안에서 약간 수직 동기화 킨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버전을 내렸더니 바로 해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뭐 드라이버 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이상이면 됩니다. 418.81 버전 이상이면 됩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를 쓰신 분들은 이걸 클릭하시고요. 솔직히 저는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는 프리미어밖에 쓰지 않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다운로드 누르시고 이렇게 나오면은 열어서 C에 가서 프로그램 파일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그다음에 플러그인스 커먼,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되는데,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보쿠더 R2. 저기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프리미어 프로 열고요. 만약에 연 상태에서 저걸 했다, 그러니까 연 상태에서 저거를 대체했으면은, 프리미어 프로를 껐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내보내기 설정, 이게 아닌데? 잠시만. 아, 됐다. 자, 여기에 가셔서, 보쿠더 R2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제 컴퓨터는 CPU는 라이젠 3 아니지 라이젠 9 3900X에다가 GTX 1080 Ti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링 GPU, 그러니까 RTX나 또는 GTX 1600 시리즈를 쓰고 계신 분들은 설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단 보쿠더 탭에 들어가셔서 Configure를 누르시고 아웃풋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264 엔비디아 NVENC 이쪽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그래픽 카드는 1080 Ti입니다. 프리셋은 체크하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러스리스는 하지 마세요. 이거를 해버리면은 비트레이트를 무시하고 완전히 정말 고화질로, 고화질 없지, 초고화질을 넘어서 초초초초초초 고화질, 용량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스리스는 하지 마시고 블루레이 하이 퀄리티 패스트 미디엄 슬로우 하시는데, 전다 해봤는데 그냥 뭐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이 퀄리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슬로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 체크하시고요. 메인에서 하이로, 하이 444 하지 마세요. 문제 있습니다, 나중에. 레벨은 내비두시고, 스트레저지 발음 안 돼. 이거 클릭하시고, constant bit rate를 클릭하신 다음에, 1080p 60프레임 기준에서는, 한 얘를 뭐, 유튜브 용으로 올린다, 뭐 그런 한 5만 정도? 5만 정도 놓으시고, 만약에 4K다, 4K 저기 QHD다, 그러면은 QHD면 한뭐한 75,000 이 정도로 놓고, 4K 60프레임이다, 그러면 한12,000 정도, 12만 정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4K 60프레임이니까 한 보자, 한 14만 정도. 네, 요 정도 합니다. 버퍼 사이즈 내비두시고, RC 루크 어헤드는 저는 이거 항상 60을 둡니다. 뭐 50을 해야 되는데, 뭐 딱히 이걸 조정한다고 해서 뭐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놓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거 체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래픽 카드를 어느 그래픽 카드이냐 따라서 다른데, 그냥 이렇게 내비 두시고, 저 이거 B프레임, 여기 있다. 만약에 그 게임이 FPS다, 뭐 모션이 빨리 지나거나 또는 레이싱 게임이다, 그러면은 얘를 0으로 두고, 만약에 뭐 RPG 게임, 뭐 메이플 스토리, 뭐 이런 뭐 슬로우 모션이 많은, 뭐 그니까 움직임이 많지 않은 그런 게임들이다, 그러면은 얘를 한2 정도 두세요. FPS 같은 경우에는 뭐 배그, 레인보우, 배틀필드, 뭐
GTA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두고 네, 합니다. 자, 오디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AAC가 뭐 기본이지만 네, 저는 MP3를 합니다. 이거 가끔씩 오디오가 이상하게 인코딩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비트레이트를 320으로 해놨는데 네, 느낌은 한 뭐 자, 느낌은 한 40? 60? 4? 96? 그 정도로 예, 저음질 정도인 뭐 그렇게 느껴지는데 뭐 이렇게 두시고 또 뭐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확인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 여러분들이 조정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80p이신 분들은 이렇게 두시고 4K이신 분들은 3840x2160을 두시고 예, 요거는 1.0으로 두시고 프레임레이트는 여러분들이 뭐 30이면 30으로 두시고 예, 저는 60이니까 60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 오더 얘는 반드시 프로그레시브로 하세요 넌 프로그레시브 그 다음에 컬러 레인지는 뭐 리미티드로 넣으셔도 되고 뭐 풀로 넣으셔도 되시고 OBS 설정마다 다른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예, OBS 설정에서 고급에 가시면은 네, 색상이 아 색공간이 709에 색상 범위는 전체입니다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 풀로 하고 얘는 그냥 HD로 두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 다운로드 같이 생긴 거 눌러가지고 이름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H 뭐 264 뭐 NVENC 뭐 4K 60 뭐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누르시면 하면 될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예 될 것 같아요 이게 진행이 되면은 설정이 잘 된 거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얼어 있거나 진행되는 도중에 뭐 튕겼다 그러면은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됐죠? 오케이 되니까 내비두고 자 이번에는 다시 복구 들어가서 이번에는 HEVC High Efficient Video Codec 또는 H265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죠 자 Configure 누르면은 요거는 설정이 좀 달라요 이게 요것도 슬로우 하시고요 프로파일을 내비두세요 아 뭐 메인을 하셔도 되고 예 REXT는 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그냥 메인을 두세요 레벨 내비두시고요 체크 안하면 자동어치가 됩니다 티어는 얘도 그냥 내비 아나 프로파일 아 뭐야 헷갈린다 바뀌었네 예 프로파일만 내비두시고 예 체크하지 마시고 예 티어는 그냥 메인으로 하십시오 하이로 하면은 뭐 하이로 해도 되는데 예, 딱히 차이가 없습니다 뭐 근데 그래도 뭐 그래픽카드 쓰니까 하이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지디 얘는 조금 많아요 예, 컨스턴트 비트레이트를 하셔도 되시고 만약에 이 옵션 없다면요 예, 여기 제 글카는 컨스턴트 비트레이트 HQ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걸 합니다 저는 4K 60프레임이니까 얘를 그냥 뭐 좀 많은 편인데 예, 저는 4K 60프레임 기준으로 예, 10만 비트레이트를 합니다 뭐 1080p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5만 하셔도 되고요 뭐 얘는 좀 크니까 뭐 한 25,000 해도 되고요 왜냐면 이거는 HEVC니까 네 H264 보다는 비트레이트는 낮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64 기준으로 만으로 했다 그러면 H265 또는 HEVC 기준으로는 한 비트레이트를 7,000만 해도 예, 한 만 정도의 비트레이트를 뽑아냅니다 그 H264랑 비교했을 때요 네, 근데 저는 최고의 화질을 위해서 네, 12,000원 합니다. 예, 4K 60프레임 기준으로 아, 12만 그 다음에 RC 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60을 두고요 얘는 그냥 뭐 두세요 뭐 딱히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1080p 아, 저희 1080ti이기 때문에 예, 그 파스칼 GPU죠 네, H265 또는 HEVC로 할 때는 반드시 얘를 0으로 해야 됩니다 얘를 0으로 안 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를 1이라고 설정해 놓으면은 인코딩 할 때 에러 납니다 왜냐면은 그 튜링 GPU 그러니까 GTX 1600 시리즈 뭐 1650, 1660, 1660Ti 그 다음에 RTX RTX 2060, 2070 죄송합니다 예, RTX 2060, RTX 2060 슈퍼 RTX 2070, RTX 2070 슈퍼, RTX 2080, RTX 2080 슈퍼, 그 다음에 RTX 2000,
1080Ti가 있잖아요. 예, 그런 그래픽카드에서만 이 V프레임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1로 하든 뭐 2로 하든 뭐 3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그 이하 파스칼, 맥스웰, 케플러 GPU, 아 케플러 안 될까 아마. 그 맥스웰, 파스칼, 예, 이런 GPU들은 반드시 이걸 체크를 하시고 영어로 맞춰주세요. 안 그러면은 얘를 영어로 안 하고 그냥 체크를 풀고 하면은 되나? 안 될걸? 되네. 예, 뭐 하여튼 간에 저는 안전빵을 위해서 예, 저는 이 친구를 B프레임을 체크를 하고 0으로 둡니다. 네, 튜링 GPU는 상관없습니다. 예, 파스칼, 맥스웰 GPU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예, 인코딩을 하면은 인코딩 될 겁니다. 되죠? 네, 시간이 나오거나 시간이 바뀌면은 네,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 보쿠드의 장점은 엔비디아 NVENC,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쉐도우플레이가 쓰는 하드웨어죠. 또는 OBS 쓰는 거. 네, 이거. 네, 그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인코딩이 무지 빠릅니다. 예, 애프터 이펙트는 모르겠는데 예,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최소한 네, 참고로 미디어 인코더도 가능합니다. 예,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또는 인코더가 빨라요. 예, 이렇게 해서 빨리 인코딩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재밌는 플러그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